알파 공략 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태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지금 상승 출발 보이고 있는 I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또 이 통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펠릭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 600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7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지금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이 한전에 한국전력의 이 원격 이 검침이라고 하죠. AMI 사업이 재개가 되면서 이 무선 멀티미디어 사업부 성장에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연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현재 바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무선 사업에 사실 이 고객사의 이 LOT,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접목된 가전제품 물량 증가가 역시 또 성장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지침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원격 지침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을 통해서 이 지침 방문을 제외한 이 그 사용량을 좀 더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전에는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직접 수기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 이 INC가 제공하고 있는 이 AMI 이 반도체를 통해서 수기가 아닌 직접 방문해서 수기가 아닌 자동으로 원격 검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후에는 지금 뭐 이 전력 말고도 가스 쪽에도 사용 가능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가스까지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INC의 매출은 더욱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를 분홍해서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,200원,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0% 상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보셨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약간의 물량의 소화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5,200원대에서 수익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물인터넷의 증가와 그리고 이 원격 검침 같은 경우가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확대가 됐을 때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4,100원 이번 뭐 지수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대한 종목이 이 자체적인 종목 자체의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4,000 초반대 가격대는 거의 깨지 않으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 4,000대 초반대는 깨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은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. 즉 미래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만큼 하단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단 같은 경우는 5,2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 기반이 아직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고 있을 뿐 이제 원격 검침이 매출이 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는 이 상단부가 돌파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렸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좀 굉장히 한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원격 검침에 따라서 이 종목 자체적인 고점이 좀 돌파가 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5,200원,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INC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